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래곤 튜닝으로 그 검색으로 알아낸 사장님 댁에 두 번째 왔습니다. 지금 이제 형 동생 사이가 돼가지고 여기 최 사장님이 이제 35이래요. 전 45이고 해서 10년 차이 나는데 형 동생 하면 되지. 성격도 좋아서.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최 사장님은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야, 그럼 최신데 최 사장님이라고 하지. 최 사장님은 좀 그렇다. 자, 니를 여러 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환풍 XT. 이게 남바가 뭐지? 환풍 XT. 201PG. 201PG. 200PG는 UN이고, 이게 기어비가 5.5:1. 그래서 그 기어비 때문에 파워 기어, PG라는 사양 그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3000포에서 문을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다만 이제 좌핸이 제가 연습이 안 돼가지고, 최 사장은 그 좌핸이 더 편하다는데, 그건 뭐 연습하기 나름이고, 저는 아무튼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힘만큼은 문어리래. 전혀 모자르지 않고 5.5:1이라는 그리고 로우 프로파일형이라 무게도 가벼워요. 그래서 드래곤 튜닝 하려고 지난번에 맡겼는데 형님 다 됐습니다 해가지고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튜닝 된 거를 어떻게 했느냐 내용물을 좀 보여드리려고 뜯고 있어요. 내 거는 맨날 뭘 못해요. 혁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좋은 일을 쓰시는 거니까. 이거 말고 바낙스 LJ라는 모델도 갖고 왔는데 지인 형님 겁니다. 그 녀석들은 기어비가 5.1:1이에요 바낙스 LJ 100X, 100HX를 가져왔는데 그 녀석들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우라노 인슈어 G2 그것도 참 국민릴로 불릴 정도로 많이 판매되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릴이죠. 네, 환풍 XT도 가성비 면에서는 좋다고 해가지고 구매는 작년에 했는데 거의 뭐 얼마 쓰진 않았어요. 뭐 그래도 뭐 알아서 잘 해줬겠지. 네, 이 최 사장하고 제가 성향이 조금 유치하는 게 있는데 무언가 좋으면 조금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야? 이거 오린 거래? 네, 오린 거예요. 그건 드래곤 부분이고 너무 깔깔거리니까 살짝 펴줄게요. 아니야, 나 깔깔거리는 게 좋은데? 아니에요. 뭐야, 이건 고객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니었어? 아, 맞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예. 자, 여러분 보이시죠? 예, 구멍에 메인 기어에 홀을 냈습니다. 저는 뭐 몰모트가 아니고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나는 드래그를 원한다 해가지고 최 사장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흔쾌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구멍을 내가지고 기술적으로 뭐가 있을까? 뭐 잘못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몰모트시니까 써보셔야죠. 써보셔야 되는데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그래? 네. 어쨌든 할 수는 있다 이거 아니야, 그지? 예, 일단 했어요. 이게 다른 릴들하고 틀리게 메인기어 내부하고 내부하고 외경하고의 요 사이즈가 없어요. 지금 제가 튜닝하던 방식이랑 전혀 이제 상반된 양상이 나와서 그걸 어떻게 작업을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달봉이 형님이 구멍 좀 내겠습니다 했더니 내라. 그래서 난 뭐 그런 거예요. 똑같은 파츠가 들어가서 똑같은 건데 방법만 틀려진 거예요. 조립하는 순서가. 원래 위에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위에 홈을 고정할 게 없으니까 이걸 밑에다 낀 겁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껴서 드랙 파츠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누르게끔 해준 건데 오케이.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구멍 안 내겠다는 소리야? 아니, 구멍을 낼 건데 최소한 작게 만들어서 이걸 위에다 얹을 거예요. 무슨 차일까? 똑같은데 이제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항상 위에다 올렸으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이게 이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위쪽에다 올려서 요 양쪽에 홀을 해서 위에서 아래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스타트 모델이니까 다음에 오시면 제가 또 제품이 나오면 그렇게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또 사는 소리지? 네, 하나 더 사십니다. 진짜 환장하시겠다 진짜. 비교를 해주셔야지. 유튜버시니까 궁금한데 이렇게 하는 것과 무섭다. 이렇게 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를 좀 확인해 주셔야지. 최 사장이 성함을 불러도 될까? 네. 이름 불러도 될까? 네. 그래, 편하게 하자. 캔두라고 해주세요, 캔두. 아, 과거에 자동차 튜닝 이쪽도 굉장히 좀 파본 친구라서 카페 활동하고 그때 쓴 필명이 뭐 캔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영이가 좋습니다. 원영이 불러주세요. 그래. 그 자기만족형 그 덕후라고 하죠?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를 끝까지 파는 스타일 있죠? 그런 덕후 스타일입니다, 이 친구가. 성격도 활달하고 좋은데 자기 만족이 좀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드래곤 튜닝을 해가서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평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변태 같네요. 생각이죠. 야, 이게 왜 변태냐? 그냥 변태 같대. 참네. 집에 숨어서, 좋다, 그러면, 좋다. 야, 그 자기 만족 느끼는 그 성취감의 그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개성이 있는 거 마냥. 눈으로 보기엔 뻑뻑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이게. 자동차, 뭐, 라이딩도 그러고, 처음에 달면은 잘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자리가 잡힐 때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 얘네가 공기 없이 딱 밀착되었던 것들이, 그 전에 몰라서 계속 풀었다 했다 했는데, 한번 꽉 드랙을 잠가지고, 밀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네가 압축되어 있는 좀 압축을 시켜놓고, 일단 가조림만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유격을 잡아야 돼요. 그래. 지금 패드를 한 장 더 꼈어요, 제가. 처음에 풀을 때는 그렇더니, 내가 멘트를 하면서도 보는 건 보거든. 네. 하나 더 끼지? 멋있죠. 끼고 돌린 걸 보니까 좀 뻑뻑해졌더라고. 야, 그럼 실전에 못 나가고 집에서 네 말대로 막 자리 잡힐 때까지 계속 돌려보란 소리 아니야? 아니, 한 번만 한대요. 한두 번만. 그래? 처음, 그러니까 얘네 패드가 이렇게 넓었다가 드랙을 꽉 쳐가지고 쫙 눌리잖아요. 눌려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조금 이제 올라오거나 뭐 할 텐데 한번 눌러놓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뻑뻑하다, 많이 뻑뻑해진다 그러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 PC 와샤를 하나 빼도 상관없고요. 지금 하나를 넣었어요, 제가. 그거 빼주면은 0.5mm가 두께가 보상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정밀하게 맞춰보려고 해요. 처음엔 정신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일단 드랙 소리 나는 거에 만족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거라. 다른 거 잠깐 포인트 좀 짚고 넘어가자. 네. 자, 여러분 환풍 XT 보시면 요 홀이 있습니다. 이 속에 떼도 돼? 네. 저 속에 스프링이 있거든요. 요거. 요거 잘 잡힐지 모르겠네. 그게 분해하시다 보면 핑 하고 날아가요. 그럼 다 벗습니다. 작아서. 저는 간신히 제가 앉아있던 의자에 제 다리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찾긴 찾았는데 처음에 분해할 때 굉장히 애먹었어요. 꼭 조심하세요. 스스로 분해, 정비 이런 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 환풍 XT는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도 보셨죠? 이게 핀셋 이용하는데도 저렇게 되더라고요. 스타드래그이 들어가 있는 스타드래그이죠. 이게 스타드래그. 스타드래그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시마노랑 도요가 이 스타일을 써요. 도요도 써? 네. 일부 품목이. 그리고 바낙스하고 다이와는 다른 방식을 써요. 이제 판스프링, 와샤에 판스프링이 들어가는 방법을 쓰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분해를 하실 때, 자가정비 하실 때 내게 시마노다 그럴 때 이제 핸들 푸실 때 얘가 팍 날아가요. 밑에 스프링이 쬐고 여기 장력 때문에 탕 치면서 얘가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핸들 푸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핸들 푸실 때 꿀팁인데. 네. 그리고 다이와 거나 바나스 거 이런 거 푸실 때는 뭐 상관없고요. 요거 그냥. 푸실 때 시마노 제품 푸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홈이 찌천. 네,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 이게 또 밑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옆에가 쳐져 있는데 그거하고 요 사각 볼트하고 또 맞춰져야 돼요. 근데 거의 90도 정도로 약간 대빠가져 있어요. 요 같이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맞춰서 딱 보시면 요 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시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냐면 조립은 다 돼요. 조립은 다 되는데 나중에 핸들이 헛돌거나 핸들 유격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번 요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 나 문어 워킹 강도마을 휴가 갔을 때 막 돌더라 그냥 갑자기. 네, 스프리. 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랬었던 건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게 드랙이 안 조여져서 그지? 드랙이 잘못 조여지는 거지. 볼트 나사산에서는 밀어줬는데 얘가 저기 딱 착지가 정확한 위치에서 밀어줘야지 그만큼 드랙이 밀리는 건데 덜 밀렸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제일 애먹는 부분인데 제가 리를 받아보면 이거 빠가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한두 개는 걸리는데 그 다음에 안 걸리면 이제 다시 풀었다가 제대로 들어갈 때까지 맞춰야 되는데 들어갔네? 그러고 조이면 이제 빠가가 나더라고요. 빠가가 전문 용어고 풀어서 얘기하면 나사산이 뭉개졌다. 뭉개지죠. 뭉개지면 저 뭉개진 걸 또 베스리는 그냥 썼거든요. 베스? 네, 베스 나실 때는 그냥 썼어요.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M10자리를 하나 사가지고 요 너트가 집에 있으시면 M10자리로 한번 다시 꽉 조여주세요, 이렇게. M10자리가 뭐냐? 그러니까 직경 말하는 거지. 직경이랑은 규격이랑 좀 틀린데 M10이라고 불러요. M10, M8, M4, M5, M6, M7, M8 볼트는 그거에 이제 맞는 너트가 M6, M7, M8, M9.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지금 요게 M10이에요, M10. 거의 다 M10이 서제야. 그거 갖다가 인치 볼트 갖다가 저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우리 달봉이 형 기분 안 좋게 소리가 작네. 왜 작지?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헤드를 하나 더 넣었잖아요, 제가. 아, 자리 잡으라고 그런 거지, 참. 야, 저 그만하면 문어 충분히 끌어. 오! 그래. 이거거든. 이렇게 해서 몇 번씩 좀 조여줘야 돼요. 이야, 조이니까 소리 커진다. 오, 이야. 왜 작아지지? 작아지죠, 이제. 좀 작아졌어. 맘에 안 들죠? 어. 내가 왜 그랬냐면, 아까 형님께 처음 했을 때, 형님께 처음 했을 때, 이빨이 조인다고 했잖아요. 이빨이 조이면 딱딱딱딱딱 하고 넘어갔죠.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왜? 난 괜찮던데? 아, 어느 정도 조여놓으면, 아. 여러 번 해야 되겠다, 이거, 그지? 조였다, 불렀다. 좋아. 이 소리도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처음에 게 진짜 훨씬 좋았어. 나는 그게 좀 느낌을 안 좋아서 그랬던 거야. 이거, 여기서 하나 빼면 똑같아요. 그래요? 네, 하나 빼드릴게요. 그래요. 취향입니다. 개치. 개치. 어떤 분들은 이제 다이와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이와리라고, 시마노리라고 방식이 틀려가지고, 소리가 시마노께 조금 부드럽고. 솔티 스타일 LP가 그것도 한번 뜯어볼까? 아직 정비할 때가 안 된 새 거라서. 그건 드래그미 있거든. 네. 솔티? 솔티 스타일 LP라고. 아부가르시아 그거거든? 네. 뭐요? 조심하세요, 이거. 드래그 풀어놔야겠다. 와. 아니, 처음에 분해 정비하는 거 보면, 뭐랄까, 좀 설명서도 분해도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하지? 그랬더니, 이게 좀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원리를 알더라고. 이제 조금 이게 보시면 기계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조립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보면 알 수밖에 없는 게 딱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와샤가 들어가는 거고 똑같아요. 일반 기구 조립이나 기계 설비나 뭐 다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러신 분들은 겁 안 내고 한번 뜯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버리시면 되고. 그게 두꺼워졌다? 여기 두꺼워졌잖아. 한 장에 겹쳤잖아. 원래 여기 밑에 요 맨 밑에다가 이거 안 넣었어요. 빼주섬. 네. 개취. 개취니까 뭐. 굳이 카본 패드 안 써도 그 펠트? 이거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카본 패드도 평방 카본이 있고 직방 카본이 있고 100% 카본이 있는데. 너 밀도 말하는 거지? 아니요, 그 이제 직물이 들어가 있어요. 직물이. 그 직물이 들어가는데 이제 순수 카본은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비싸. 네, 순수 카본은.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이제 제가 외국 사이트 찾아보니까 평방 직모 카본 패드는 그게 카본이 요렇게 해서 카본을 직모에다가 카본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붙여 성형을 하는 거고 평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기본 일들이 다 그래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더 가격이 싸요. 더 가격이 싼데 찾아봤죠. 문헌을 찾아봤는데 카본은 한 장에 드랙력이 3kg. 근데 그것도 이제 면적 대비겠지. 면적 대비 3kg. 야, 저거다. 예. 그리고 옛날 이제 구형들이 요 펠트가 들어가 있죠. 펠트가. 근데 요거는 일반 펠트가 아니고 조금 더 견고해요. 조직이. 그걸 일부러 쓴 거야. 일반 지금 시중에서 파는 일반 펠트를 쓰면 여기서 털애기들이 막 날려갖고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해서 샀는데 요게 2kg. 2kg가 뭐야? 드랙력이 2kg. 2kg가 최대야? 네, 2kg래요. 해봤어? 그래서 테스트 못 해봤는데 내가 해보라는 소리구나. 그쵸, 해보시라고. 아유, 이거 진짜. 근데 뭐 제가 직잉 하시는 분들 뭐 바낙스 알파드 저 블로그에 보면 알파드 그거 있어요. 그게 드랙력이 17kg인가 15kg인가 그래요. 그것도 제가 똑같이 튜닝 해드렸는데 부실이나 뭐 방어 잡는데 전혀 문제 없었대요. 내가 보기에 나도 뭐 도쇼브도 보고 낚시TV 이런 거 자주 보는데 고등어과 그 녀석들 있지? 부실이 방어 뭐 이런 녀석들 미터급 막 이런 그런 녀석들을 제압할 때
드랙을 풀어놓고 막 하잖아. 네. 그런 드랙하고 문어하고는 난 솔직히 내가 해보진 않았으니까 비교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꾸준한 계속 힘쓰는 거? 그 걸려 있어서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어, 문어는 그렇더라고. 문어는. 다른 어종들은 쨘다 그러죠, 쨘다라고. 어, 치고 나가고. 오다가 째니까. 그때 이제 드랙을 이제 어느 정도 풀어놓는 건데. 문어 같은 것들은 그냥 뭐 쓰레기자루 걸려 있는 것 같으니까. 한두 번, 두세 번 꾹꾹 받긴 해. 네. 그러니까 다리 펴져 있다가 확 그쵸, 도망가려고 그쵸. 하는데. 시청자님들 보시면 웃으시겠는데. 2.7kg 한 번.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2.7kg거든. 와, 진짜 걔는 크라켄이에요. 크라켄. 근데 제압할 것 같더라고. 걔들은 이제 저항을 많이 받는. 오, 장난 아니야. 이제 고등어 부시리 같은 것도, 뭐 고등어 아니고 방어 부시리 같은 것들은 한번 째면 100m씩 째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쭉 나가는데 이제 좀 파핑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드랙, 그건 이제 드랙이 워낙 강하니까 막 릴도 막 18kg대, 20kg대 이렇게 쓰시니까 저희가 이제 생활 낚시하는 뭐 일반 나와 있는 7kg, 5kg대, 9kg대 릴들은 전혀 뭐 드랙력에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 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드랙력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펠트보단 가공성이 더 카본이 좋죠? 그래요. 어, 아까보단 좀 커졌다. 오, 그래. 그거거든. 예. 자, 여러분, 소리가 크죠? 제가 요청사항입니다. 전 굉장히 좀 크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걸려서 클릭하면, 와, 들리시나요? 이 최 사장은 이런 소리 싫어하는데, 어, 제 취향이지. 해달라는 대로 하니까, 와. 줘봐, 잠깐만. 배에 사람들 다 쳐다보겠다, 이거. 오. 자, 여러분, 종소리 같죠? 딱 제 스타일인데. 이거는, 아, 너무 풀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오우, 뭐, 이 정도까지 풀어놓을 일은 없으니까. 너무 좋아. 자,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자, 마무리 해주세요. 아, 내 취향이에요. 나 취향이니까 해드려야 되는데. 야, 이 해보니까 두 종류 낚시는 드랙을 풀 필요가 없어. 참질 하면서 꾸준한 릴링, 일정 속도로 릴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클릭음이 필요 없는데, 광따를 해보니까 진짜 드랙은 필요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초보인 내 생각에는, 나 작년 12월 30일인가 그때 완전 말에 시작해가지고 올 1년 그 친구를 손장을 잘 둔 덕분에 광따배는 좀 많이 탔거든? 근데 거기서는 진짜 왼손 릴을 써도 돼. 쭈꾸미, 갑오징어, 뭐 문어도 좀 그렇지만은, 암튼 얘들은 감각이 필요해가지고 연습이 안 되면 다른 핸들을 못 쓰는데, 광따만큼은 진짜 드래그미 꼭 필요하고 드랙 조절을 해야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크면 클수록 좋더라고. 광따, 우럭, 뭐 놀래미 다 이제 이게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여밭이나 이런 데서 필요해요.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드랙이 풀렸는지 모르니까. 얘들이 여로 들어가면 이제 라인이 터져버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파악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다음 편은, 이건 직장 동료 거를 뺏어왔습니다. 마탄자 제니스 저가형 모델입니다. 여기에 원래 파워 기어라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이 바꿨어요. 파워 핸들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돌려보니까, 자, 심하게 무슨 벌그럭 소리가 나죠? 그래서 최 사장한테 세척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연속으로 찍을 건데 한 편 나눠져서 올려갈 거예요. 자, 이 다음 편은 마탄자를 세척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